세상에, 멸치 크기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이고? 진짜 크네요. 멸치도 크고 진짜 뭐 거짓말 좀 못해 가지고 막 장난만 하다 아이가 장난만 하고 봐야지. 이거는 뭐 살이 오동통통 쪄 가지고 진짜 보기만 해도 멸치가 방금 살아서 다시 바다로 나갈 정도로 신시한 멸치가 조림이 자박자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한 풍미, 한마디로 표현하면 쌍따봉. 진짜 크고 맛있어 보여. 깻잎 한 장 올리고 상추 올리고 많이 탁 집어서 탁 얹어서 남의 특산물 마늘 이거 하나 탁 집어갖고 얹어서 입에 드시면은 정말 남의 멸치, 남의 바다 향을 다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와버려. 와버려. 경상도 말로 해야 되지. 전라도 분이세요? 아니요. 전라도 분이세요. 섞이셨나 보네요. 어따 무엇이 중은디? 지역 간의 경계도 싹 허무는 멸치 쌈밥의 맛. 한 쌈이면 충분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멸치 조림의 감칠맛.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정말 담백하고 싱싱하고 맛이 있습니다. 멸치가 대부분 사람들은 느끼하고 뭔가 좀 비린내 나는 싶은데 이 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비리더라고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어마마 비린내는 너더너더. 고소한 풍미만 가득하다는 멸치. 그 비법을 살펴보니 어허라, 쌀뜨물로 씻는 게 맛의 비법이군요. 아, 맞죠? 비린내 잡는 게 예. 쌀뜨물에 예. 씻어내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1차적으로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진짜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네. 네. 저희 집 멸치쌈밥 비린내를 잡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통 안에 담긴 의문의 요리. 김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거지는 된장 양념으로 발효시킨 건데 넣음으로써 비린 맛이 사라집니다. 아하, 그래서 양념 우거지를 넣은 것과 안 넣은 멸치 쌈밥의 맛을 비교해 봤는데요. 야, 우거지에 멸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먼저 우거지가 없는 멸치 쌈밥을 먹어봤습니다. 오, 왜요, 왜요? 비려요. 비려요? 네. 아유, 솔직하셔. 네. 비려요. 확 올라가. 다음은 우거지를 넣은 멸치 쌈밥입니다. 어떨까요? 차이가 많이 날까요? 와우. 오? 와, 이거 확실히 비린내 없어요. 아, 역시. 진짜로? 와, 신기하다. 진짜. 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비법입니다. 멸치 쌈밥의 맛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양념한 우거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답니다. 비린내도 비린내지만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밤에 일 끝나고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엄마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찢는 것도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럴 때마다 그냥 조금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고집이 여지껏 그렇게 음식을 해온 고집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힘들게 해놓은 게 진짜로 진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힘들어도 된다, 아들은. 예. 아이고, 아이고. 일일이 손으로 찢은 우거지에 양념을 더하는데요. 고민, 고민 끝에 완성한 비율과 재료만 고집한답니다. 된장도 그중 하나인데요. 색이 다른 것이 또 다른 비법입니다. 하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된장이고 하나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입니다. 어머니 된장만 또 쓰게 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섞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추장을 넣어 매콤함을 더하는데요. 양념이 잘 배도록 버무린 다음 냉장고 안에서 김치 묵히듯 3일간 푹 숙성하면 됩니다. 맛의 핵심인 양념 우거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데요. 30년을 제가 음식을
장사라고 할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터득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잡히더라고요. 오랜 노하우로 터득한 황금 레시피. 양념 우거지와 남의 멸치가 만났습니다. 여기에 비법 양념장까지 곁들이면 판타스틱. 쌈밥 나왔습니다. 쌈밥 나왔습니다. 아, 님이요. 이만 모르고 가지 마. 아무데도 못 가죠. 어딜 갑니까? 멸치 쌈밥을 제대로 즐기려면 당연히 상추쌈이 정답이죠. 여기에 또 이걸 곁들이면 더욱 맛나게 멸치 쌈밥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그 집에요. 가사리 파래가 나오거든요. 가사리 파래요? 가사리와 파래를 함께 말린 가사리 파래는 남해를 대표하는 해초 특산품 중 하나인데요. 어더덕한 식감과 향긋한 바다 내음이 끝내준답니다. 그 가사리 파래를 밥 한 숟가락에 젓가락 올렸어. 입에 넣으면 바다 향, 그 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먹을 수 없고 남해에 와야 먹을 수 있는 볼락구이. 남해에서는 감성 돈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는 볼락구이까지. 남해를 제대로 담은 한 상입니다. 이걸 버릴 게 없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하면서. 살은 보들보들보들 하면서.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내립니다. 바삭보들 살살 놓칠 수 없죠. 맛있다. 야무지게 냠냠. 바다의 맛을 잘 즐긴 다음. 마지막은 남해 유자로 만든 유자 주스. 요거 한 모금이면 완벽한 한 상입니다. 멸치 쌈밥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멸치 회, 해무찜. 왔구나 왔어. 멸치 쌈밥 가는데 빠질 수 없다는 특급 별미 멸치 회무찜. 그럼요. 이게 빠질 수 없죠. 멸치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올라오고 바로 죽기 때문에 남이 꽃이야 멸치 해무치를 먹을 수 있다. 입에 넣으면 뭐 완전 녹습니다. 녹아 멸치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 아니까. 거짓말 찌끔 보태가 솜사탕처럼 부드럽다는 멸치 해무침. 이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요. 그렇습니까? 따뜻한 밥에 한 숟가락 크게 얹어가지고 싹싹 비벼서 한 숟가락 딱 떠지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지요. 흰밥에 쓱쓱 비벼서 한 입. 맛깔난 양념 덕분에 한 공기 뚝딱. 아, 요거 기본입니다. 맛있어요. 양념 맛은 달달한 맛과 매콤한 맛. 한마디로. 찌기 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뒷맛이 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먹고 있어도 먹고 싶은 멸치 회무침 맛의 비밀은요? 저희 멸치 회무침 양념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동.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뭐죠? 이거 키위 아닙니까? 예? 키위. 딱 봐도 찾아. 맞죠? 꽃게까지? 키위청입니다. 키위청이요? 네네. 키위청은 저 처음 들어봐요. 이 키위청을 넣음으로써 설탕이 필요 없는 감칠맛, 감칠맛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치 회무침에서 가장 중요한 단맛을 내고자 과일과 채소를 사용한다는데요. 플러스 매콤까지. 키위는 멸치를 부드럽게 하는 작용도 하는데요. 이렇게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간 저온에서 숙성하는 게 어머니의 30년 요리 노하우가 담긴 조리법이랍니다. 어머야, 우리 음에 최고다 최고. 새콤
세 가지 맛으로 잘 버무린 어덩통한 멸치 회무침. 회무침 나왔습니다. 회무침 나왔습니다. 요.